Man, I'm your man 그대야 따르다따 오늘도 Sorry 김규정 Welcome to the studio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'm your man 그대야 따르다따 오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정입니다 아 이렇게 했어야 네. 되는데 아니에요 어, 아, so 너무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Thank you 근데 큰일 났어요 이 노래 네. 두 번 들은 거잖아요 네, 아, 네. 오늘 밤까지 계속 어, 머릿속에 돌 것 같은데요? 그럴까요? 큰일 났습니다. 영화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네. 이제 스크린 도전을 하셨는데요 네네.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거 있으세요? 3일 만에 다 남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즐겁게 이제 기획이 되고 그런 의도로 재미있게 찍어보자 하고 3일 동안 촬영을 한 건데 너무 이제 큰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제 스크린으로 개봉이 된 영화예요 네네. 그런데 3일 동안 찍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3일 동안 촬영한 날보다 그 외에 사적으로 만난 날들이 더 많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아하 네, 회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. 진짜 쭉 3일 동안 안 쉬고 찍으신 거예요? 아니 또 잠은 자고 잠은 자고? 네, 아 그건 당연히 네. 아 그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죠. 이 역할이 네. 백마탄이라는 캐릭터죠 그럼 규정 씨랑 좀 비슷한 점들이 있나요? 잘 모르겠어요. 그 어떻게 다르나요? 저 원래 조금 겁쟁인데 네. 그 영화에서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 한 여자를 지키겠다, 사랑하겠다 약간 이런 예, 강한 남자로 나오거든요. 아, 이건, 네. 이건 멋있네요. 근데 저는 아마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실제로 너는 네. 도망가겠다. 그렇죠.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러버보이는 약간 그렇게 톤을 해야 되나요? 러버보이. 아 제가 네네. 사실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러버보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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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간 많이 보내면 금방 이상하게 배울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네네.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곡씩 그 발매하고 있는데요. 네. 힘드시겠어요?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재밌어요. 어떤 프로젝트인가요? 일단 한 달에 한 곡씩 내고 있는데 제가 직접 곡을 쓰기도 하고 또 좋은 곡이 있으면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팬분들과 만남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음악으로나마 조금 자주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. 네. 지난 2월 25일 네. 김규정 월간이라고 하죠? 이 프로젝트. 그렇죠.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네. 발매됐죠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. 아 근데 영어로 이렇게 I wanna hear your voice 맞나요? 네 맞습니다 맞아요?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. 네, 맞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발매하셨을 때요? 네 이렇게 이 의미가 비슷한 거죠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완전 똑같아요 그래요? 아주 잘하셨어요 다행입니다 공부하는 티가 나네요 좋습니다 네 공부하고 있어요 네, 이 노래는 문득 이제 하루 일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네.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제 이 노래에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. 나는 너의 이름을 누르고 이름을 누른다라고 이제는 바뀌었잖아요. 우리가 예전엔 전화번호를 눌렀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 가사말이 나는 너의 이름을 누르고 전화기를 들고 그 노래 듣고 있게 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제 듣기에 가사말이 이해가 될지 궁금하더라고요. 되죠. 아 진짜요? 요즘 사람 같아요. 그렇게 좋았어요. 영맨입니다. 네. 다음 노래 곧 나오겠네요. 그렇죠? 맞아요. 내일 녹음해요. 내일 녹음. 네. 큰일 났어요. 뮤직비디오 보니까. 네. 김규정 씨 모습이 네네. 그럼 데뷔와 거의 똑같은데요? 아니에요. 깜짝 놀래가지고 데뷔 때 많이 늘고 있었나 봐요, 진짜. 벤저민 버튼처럼 뒤로. 맞아요. 그러지 않을까? 네. 어떻게 이렇게 관리 특별히 하신 거 있어요? 왜냐면 다이가 똑같은데 저는 아니요. 더 젊어지셨어요, 진짜. 그런가요? 멋있어지시고 예. 헤어스타일도 완전 잘 어울리세요.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 하셨는데 네네. 기분 사실 좋았어요. 멋있어요. 혹시 요즘 좀 가장 그리운 목소리, 요즘요? 듣고 싶은 목소리 있나요? 조카가 생겨가지고 예. 조카 몇 살이에요? 이제 한 살 됐어요 네 그럼 말을 아직 못하겠네요? 네네네 목소리 어떻게 듣죠? 이런 거 네네 그런데 제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만나러 가지 못해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고 목소리를 빨리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